자, 하루에 1000명 확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3차 대유행이 맞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누적 확진자 뭐 3만. 자, 이게 3차 대유행 하니까, 아, 이게 좀, 이게, 이런, 아, 이게 물음표거든요. 좀 물음표가 있는데, 자, 코로나 신규 확진이 쭉쭉쭉쭉 되기 때문에, 이제 뭐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1일 확진자 20만 넘었다 그러죠. 미쳤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뭐 아예 뭐 1분에 1명 이상 사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온다 그러든 이 코로나 백신은 언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백신도 등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대형사죠. 세계적인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세 번째 코로나 백신 나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지금 95%짜리 긴급 사용 승인, 12월 중에 이제 승인이 기대된다. 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백신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20만 명씩 걸리는데 좀 빨리 하면 안 되나 봤더니 조금 빨라졌어요. 21년도 하반기 얘기했었는데 내년 1분기부터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1분기. 뭐 어떻게 보면은 2분기, 1분기나 2분기, 당장 1분기면은 두 달 남았잖아. 두 달에서 뭐 좀 늦어도 5개월이면은 2분기까지도 6개월 정도면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물론 뭐 그것도 있어요. 중국은 그 우리 코로나 백신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임상 물어봤더니 평화유지군 등 군인을 맞춰봤다. 감염자의 보고가 없었다. 군인. 그쵸, 원래 뭐 군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뭐 조류독감 오면은 닭 먹고, 돼지 모으면은 돼지 먹고 뭐 그런 건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야, 백신을 왜 거기다 맞춰?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대. 하여튼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 각국에 보내서 안 믿으니까 임상 3상을 세계 각국에 하겠다 그래서 각국에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브라질에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야, 왜 그거 그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와서 해? 이러면서 뭐 실험용 쥐가 아니다. 4,600만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보내줬지만은 그걸 왜 우리한테 와서 맞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브라질 의회는 정부에 구매 압력을 넣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투자를 좀 해줬나 보죠. 의회가 정부한테 구매하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 약간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백신 맞고 사망한 분이 생겼는데 이게 백신 때문에 사망한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 전면이 뭐 중단이 된다. 또 브라질에서는 저거 백신 의무적으로 맞아야 돼? 아니겠지.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제발 중국 백신의 효과도 믿어달라.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화이자 모더나 비슷하게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뭐 믿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중국이 굉장히 뭐랄까 단어가 셉니다. 어휘가 세요. 예를 들면은 깜짝 놀랐던 어휘가 하나 있었는데 신문 제목을 참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뽑아도 되나? 이게 미국의 동맹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렸지만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 있어요. 미국의 혈맹이에요. 사실상 어디냐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거든요. 말만 봐도 이거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비슷하잖아. 인종도 비슷하고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끼리 진짜 친한 나라들을 모여있는 게 파이브 아이즈라는 동맹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우방을 넘은 뭐라 그럴까 혈맹에 가까운 애들인데 그런 나라한테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조심 안 하면 눈가에 뽑힌다. 야 이거 어디 신문이지? 야 번역을 좀 너무 과격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이 멀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Ice will be plucked out. 맞네. 맞긴 맞는데 눈깔보다는 이게 좀 조심하지 않으면 눈 아래 상처가 날 수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your eyes가 대단히 serious한 problem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조심 안 하면 이게 뭐야. 중국이 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CCTV에서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말이 정말 센데 이 Five Eyes 그룹이라는 미국의 최우방들이 중국이 홍콩 의원들을 잘랐거든요. 홍콩의 뭐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을 전부 잘랐습니다. 자격을 박탈하니까 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홍콩의 민주주의나 이런 거를 보장하지 않느냐, 옛날에 너희들 가져갈 때 일국 양제를 보장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거를 유지해라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조심 안 하면은 눈깔이 뽑힌다 이제. 그딴 소리 하면은 눈알을 확 시리어스 프라블럼하게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야 이게 정말 센 게 저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그냥 애들 그게 아니라 이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냉전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실상 인종이 같다 그럼 뭐하고 뭐라 그러냐? 뭐 하여튼 비슷하잖아요. 우리를 치면 무슨 뭐 전라도, 뭐 경상도, 경기도 뭐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느낌의 나라들 다섯 개인데 상호 첩보 동맹이라 그럽니다. 여기들끼리는 아마 중간에 같이 네트워크를 공유한다 그래요.
정보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게 있어서 사실상 혈맹에 가까운데, 예를 들면 이거 많이 돌아다니죠, 인터넷에서 보면. 미국의 동맹 순위. 최우선이 여기 5아이즈라고 이렇게 네 나라. 미국까지 하면 다섯 개죠. 아까 말했던 캐나다, 영국, 국기도 비슷하잖아. 이게 영연방이죠? 네덜란드, 뉴질랜드, 무슨 뭐 영국 이런 데 사실상,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자기들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최우선 우방국가 얼라이가 있죠. 미국의 우방들, 뭐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도 미국의 당연히 우방입니다. 한국, 이탈리아, 이렇게 우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렌즈가 있습니다. 브라질 뭐 이런 애들, 뭐 콜롬비아 뭐 이런 애들, 프렌즈, 인도 이런 애들 프렌즈고, 그 외에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 조금 프라블럼이 있는 애들은 이제 중국, 쿠바, 뭐 북한, 뭐 이란 이런 애들이죠. 러시아 이런 분들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미국의 최우선 동맹인데 거기다 대고 중국이 조심을 안 하면 이거 한다고 말하니까 정말 정말 세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너무 세니까 요 파이브 아이즈가 2010년대에 중국에 많이 경제적으로 서로 손을 내밀었어요. 중국과 경제협력을 많이 했다가 요즘에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지금 다 취소하고 있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요즘 유명한 거, 호주의 뭐 14개 정책을 취소해라. 호주한테 한 얘기입니다. 중국 대사관이,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이 적이 될 것이다. 호주 너희들은 진지하게 반성하라. 야 세요. 야 호주가 그렇게 만만돌이가 아닌데 진지하게 반성하라고 얘기를 중국 대사관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뭘 14개가 대충 이런 겁니다. 신장, 홍콩,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호주가 친미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제적으로 반중 분위기를 주도하지 말고, 중국을 사이버 테러국으로 의심하지 말고, 뭐 언론에 적대적 보도하지 말고, 뭐 화웨이 금지시키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건데 14개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야 이게 좀 진짜 너무 센데, 이게 대사관이 했다는 게 사실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중국은 매우 화가 나있다. 베리 앵그리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호주의 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호주한테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게다가 캐나다에 가서는 뭐라 그랬냐? 이거를 늑대 외교라 그럽니다. 중국이 요즘 하는 거를 늑대 외교라 그러는데, 늑대처럼 물어뜯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 걸 늑대 외교라 그러는데, 자기들 직접 하는 얘기예요. 캐나다에 가서는 내정 간섭을 하지 말고, 폭력 범죄를 뭐 부추기지 말고, 홍콩 시위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말라. 홍콩에 거주하는 뭐 30만 캐나다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데려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뭐 캐나다에 가서도 얘기한다 그러고, 영국한테도 홍콩에 관련해서 너희가 내정 간섭하지 마라.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너희가 뭐 일국양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알아서 할 테니까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한테는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럼프형은 좀 아웃된 것 같으니까,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국무장관이죠? 미국 국무장관. 사실상 부통령 빼고 미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장관 중에 제일 높은 서열인가? 뭐 그럴 텐데, 폼페이오한테 인간 가비쥐, 인간 가비쥐라고. 대단해요. 중국 CCTV가 얘기했으니까 너희 같은 그 가비쥐 이제 갔다는 거죠. 넌 이제 곧 갈 놈이니까, 뭐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친구가 오면 술로 대접하지만 승냥이와 이리가 오면 엽총으로 날리겠다. 머리가 터져 피가 나게 될 뿐. 세계 최대의 똥덩어리 몽둥이도 곧 막을 내리게 된다. 럼프 형한테 한 소리잖아. 뭐 이런 내용을 하니까, 이게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사실 저런 식의 어떤 굉장히 거친 언사가. 왜냐면은 우리 위에 있는 나라가 저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국가거든요. 어우 저거 좀 약하지. 저거는 늑대고, 우리 위에 있는 데는, 우리 한반도가 원래 호랑이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은 늑대가 아니라 호랑이죠. 예를 들면은 공식 성명 제목부터 일본 열도를 바닷속에 쳐넣겠다. 그냥 안 넣죠. 쳐넣습니다. 열도를 바닷속에 쳐넣겠다라든지, 아니면 조작의 주범인 미국놈들을 미친 개처럼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뭐 이런, 뭐 우리 위가 호랑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익숙한데, 저 유럽 사람들 입장에선 익숙하지 않은 거지. 아니 나라의 공식 성명에서 무슨 가비지라는 둥, 뭐 너희가 적이라는 둥, 어떻게 저런 표현이 가능해요? 어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뭐 우리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코리아 입장에서는, 어우 약한데? 약하잖아. 아니 뭐 미친 개도 얘기하고, 뭐 이거 뭡니까? 승냥이 무리, 또 어디지? 미제의 침략자들을 박멸할 때가 됐다. 우리의 한을 풀고자 미국 땅을 초토화하자. 거의 원폭 날리자는 소리를 무려 공식 성명에서 하는 나라니까,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아 유튜브가 날 싫어할 것 같은데,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컨트리의 공식 성명입니다. 천령 숙적 외놈들의 꼴을 볼수록 눈에 불이 인다.
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럽게 놀아댄. 야, 그만 읽자. 야, 잠깐만. 이거 심한데. 야, 무슨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사기 섬을 주체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된다. 하여튼 뭐 저런 얘기를 하는 나라니까 뭐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어리숙한 그런 서양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저런 식의 외교가 가능한가? 저런 식의 수사가. 저거를 늑대 외교라고 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추구하는 거예요. 전랑이라 그러는데 늑대 전사. 중국의 젊은 외교관들이 전랑이 돼서, 늑대 전사가 돼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이게 요즘에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렌드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늑대가 적극적으로 반격해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지켜내겠다. 이거 주영 중국 대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외의 늑대들과 맞서 싸우기에 늑대 전사를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물어 뜯는 거죠. 저 전랑이란 말이 우린 좀 익숙하죠? 이 영화 때문에. 18시간 안에 중국 전사가, 중국 차이나 워리어가 전 세계 홀 월드를 세이브하는 영화였던 전랑이라는, 중국 흥행 아시아 역대 흥행 순위 1위 전랑2입니다. 이게 엄청났죠. 흥행은 뭐 조단이 흥행을 했어요. 전랑2인데 뭐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프리카에 큰 싸움이 납니다. 뭐 내전 비슷한 게 나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칸 형들하고 다른 형들하고 총을 쏘는데, 갑자기 중국형이 등장해서 우리는 중국인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적이 아닙니다 하고 이사이를 뭔가 막습니다. 뭐 로켓 날라오는 거를 막 막고 그래요. 하여튼 막아서 이 분쟁을 끝내고 우리 주인공 형이 이런 거 해요. 아, 이런 거 하나 하면서, 야 이거 뭐란 말이야. 중국의 기사를 널리 알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분들이 그 아프리카 주민분들이죠. 어우, 야, 어머 오빠, 야 이 식스팩, 야,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군요 하고 박수 치우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죠. 서양의 나쁜 놈들이 와서 아프리카 자꾸 괴롭히니까 미국 해병대가 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소리 했더니, 해병대가 최강이냐, 우리가 구출하러 간다 해서 구출하러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빼고 결론적으로는 구출하죠. 구출해서 이렇게 주인공이 중국 깃발 들고, 백인, 중국분, 아프리카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구출하고 나오는, 훌륭하게 이 어려움을, 월드를 세이브하는 그런 영화인데, 저 영화 제목이 전랑이잖아요. 저거에 맞춰서 저렇게 늑대처럼 어떻게 보면 악과 불에 맞춰서 자기 이익을 지키는 걸 전랑 외교라고 합니다. 물론 대만은 조금 다르다 그래요. 대만은 캣 외교, 고양이 외교. 대만은 되게 부드럽게 한다 그래요. 고양이 외교라 그러는데, 저 말이 나온 게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대만 주민 대표죠. 이렇게 외교한다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자 저러다 보니까, 저렇게 강력하게 늑대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 5 아이즈 입장에서는, 미국 동맹 입장에서는 이거 5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불사하겠다는 거죠. 와, 이게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영미권 정보 동맹이었는데 최근에는 반중연합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아니 가서 그렇게 늑대처럼 물어 뜯으면 누가 보더라도, 와서 중국이 뭐 화내면 너희는 적이 된다, 날아간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반중연합으로 변신하니까, 이거를 또 호시탐탐 기회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 빠릅니다. 딱 보고 있다가, 야 돌아가는 길 보니까 이거는 기회다. 오퍼추너티라는 거죠. 찬스다, 찬스. 그래서 무슨 찬스냐? 5 아이즈 말고요. 이 중국과 쟤네가 싸우는 걸 보니까 6 아이즈로 가자. 일본입니다, 일본. 6 아이즈로 가자. 뭐 5냐? 나까지 껴줘. 그래서 실제로 고노 다로, 지금도 일본 방위장관이죠. 6 아이즈로 확대하는 거를 강력 추천한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뭐 어쨌건 저쪽은 무지하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하고 사이보다 저쪽에서 사이가 안 좋죠. 야 근데 쟤네는 누가 보더라도 미국, 영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그쪽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레이스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코카서스 인종이고, 너희가 거기 왜 들어가는데? 인종 자체가 좀, 하여튼 뭐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뭐 타라입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뭐 하여튼 그렇겠다고 합니다. 식스아이즈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런 썰도 있어요. 이건 그냥 썰입니다. 썰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뭐 언론사에 따라서 썰입니다. 혹시 8 아이즈, 갑자기 또 6에서 8은 뭐가 늘었어? 일본 말고 프랑스와 한국. 아 이거 썰입니다. 썰. 이거 믿으면 안 돼요. 프랑스와 한국을 추가한다. 한국은 뭐 나쁜 것 같진 않지만 하여튼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 말도 있는데, 게다가 우리 바이든 아저씨 같은 경우에 이런 동맹 강화를 굉장히 원래 외치고 왔었으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확정은 안 됐지만 좀 확정이 됐으니까 된다 그러면 동맹 강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써요. 여기다 대고 5 아이 국가들 조심하라,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희들 아이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웃할 수 있으니까 아이스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중국은 이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마오쩌둥 아저씨가 있을 때는 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내세우는 건 초용 간미,
영국을 초월하고 미국을 겨루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제3세계로 이야기를 해서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 3세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을 낮춰야 된다.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소련이 셌으니까 러시아. 소련이 위에 있고 미국이 이쪽에 있고 중국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위나라고 여기가 오나라고 여기가 총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자기네들이 촉하고 굉장히 비슷하니까 일단은 약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수그리고 있다가 위나 오의 상황을 봐서 낼롬 이기자. 그때 이제 미국과 겨루겠다. 이게 이제 마오쩌둥 아저씨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한 게 그때 당시 뭐 대약진 운동. 물론 결과는 대후진이 됐지만 하여튼 그런 걸 노리면서 대약진 운동을 했고 그걸 지나서 그 다음 분이 이제 덩샤오핑 아저씨가 들어왔을 때는 화평 발전. 서로 화평하면서 발전을 하자.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도광양의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르겠다. 몸을 낮춰서. 유소자기.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언젠간 생기겠지만 앞장서서 나서는 건 아니다. 유명하죠. 도광양의 사상이었는데 후진타오 아저씨가 됐을 때도 화평 굴기. 굴기는 화대.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 근데 시진핑 아저씨 시대로 들어서니까 위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도광양의 화평 굴기와는 다르게 어떤 늑대와 같은 모습. 신형 대국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새로 신형 새로 짜여져야 되고 대국은 굴기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 몽을 이루는 뭐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늑대가 온다. 전랑의 중국이다. 늑대와 같은 중국. 대국 굴기를 하는 중국. 도광양이라는 거는 원래 이거죠. 유명하죠. 삼국지 많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유비가 조조 앞에서 일부러 약하게 보이는 모습. 왠지 자기를 조조가 힘이 세니까 자기를 날려버릴 것 같으니까 뭐라고 물면은 뭐 농사일만 짓고 있다든지 막 번개가 치니까 무서워하면서 막 어디 숨는 모습을 조조 앞에서 일부러 보이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도해지게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힘을 기르는 걸 도광양이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 아저씨 시대에는 완전히 강국 대국 굴기 노선으로 급선회하면서 지금 충돌로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강국 노선으로 가면은 외부에 엄청나게 강한 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5 아이스인지 6 아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적이 생기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배타적 민족주의가 나와요. 엄청 단결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 되고 굉장히 민족주의죠. 밖은 적이니까. 아군이냐 적이냐로 나뉘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뉩니다. 여분법적으로 나눠볼까 굉장히 말이 세죠. 전란과 똑같이. 그래서 요즘에 중국 언론이나 중국 인터넷에 나오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굉장히 높아지죠. 물론 이걸 노렸겠지만 이렇게 민족주의가 높아져야 지금 뭐 집권하는 세력이 물론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이걸 노렸긴 하겠지만 배타적 민족주의가 굉장히 세지니까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옆 나라 입장에서는 와 좀 쎄도 좀 많이 센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드는 거고 도대체 왜 저렇게 대국 굴기를 하냐 우리가 봤을 때 뭐 친형 대국 관계라고는 하지만은 저렇게 대국 굴기를 하고 뭐 중국몽을 향해서 저렇게 다 물어뜯으면서 전랑처럼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아 이거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의견. 절대로 그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의견인 것 같은데 중국인민대학의 모 교수가 그랬답니다. 국제정치학 수인홍 교수. 중국 지도층은 현재로선 중국이 미국보다 강하다고 본다. 이들은 지금을 전략적으로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다. 늑대처럼 물어뜯어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거는 미국하고 1대1일 때 이거 1대5레벨 지금. 1대5레벨.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거 1대5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뭐 1대1도 그런데 1대5인데 저게 저렇게 물어뜯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중국 교수님이 했다는 것 같아요. 중국 무슨 대학의 교수님이 늑대 전사식에 물어뜯는 외교는 세계와 탈동조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말고는 적이 되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고립될 외교에서 고립되고 어떤 곳에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알겠죠. 뭐 그쪽도 알지만은 밀고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FTA 뭐 RCEP 협상에 체결됐다. 이게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5개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FTA이고 예전에 처음 2012년에 처음 나올 때 중국이 주도해서 중국 주도의 FTA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주도는 아니고 아세안이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주도인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인도는 지금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중국은 RCEP고 미국은 TPP라 그러죠. 미국은 요 파란 거 요렇게 중국은 녹색을 요렇게가 있었는데 미국은 럼프형 시절에 TPP를 나왔어요. 이거 오바마 형이 열심히 만들었거든.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요렇게 쌀려 그랬는데 오바마 형이 만들다가 럼프형이 나와서 그 사이에 중국 형들과 동남아 형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들어갔습니다. 호주까지 인도 빼고 요렇게 RCEP를 지금 먼저 만들었는데 예전에 럼프형이 이걸 탈퇴할 때 왜 그랬었냐면 동맹이고 나발이고 그때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우선을 위해서 나오겠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겠다 그러고 지금 RCEP가 통과되니까 중국은 오히려
TPP를 우리가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양쪽 다 들어오겠다. 너무 고립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아저씨는 아직 얘기는 없지만 아마 동맹 이런 걸 중요하니까 뭐 협정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중국도 아예 TPP 들어오고 그러는 거는 아마 전 세계하고 저렇게 탈동조화라 그러죠. 고립 외교를 할 수 없으니까 늑대식으로 물어뜯 때 반대에서는 저기를 들어오면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공격적인 외교, 이게 한 5년 전부터 보이는 것 같거든요. 5년? 10년 안 된 것 같고 5년 전부터 보이는데 저런 공격적인 외교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야 너무 센 게 아닐까? 너무 센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센 게 아닌가? 지금 뭐 1:5, 뭐 1:10을 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약간 드는데, 중국의 말이 세면은 아, 저런 게 바다에 깔려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